안녕하세요. 신디 니트입니다. 겨울 스페셜 콘서트 어제 올린 1218번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거 1218번하고 오늘 이제 올릴 건데 1219번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. 그 밝기만 보세요. 똑같은 흑베이지 계열이거든요. 근데 이게 이거보다 약간 더 밝습니다. 그리고 1217번하고 1204번 있었죠. 그거는 이거보다 약간 더 진했어요. 그래서 어쨌든 1217번하고 04번은 이제 품절이고, 1218번은 잘안 보이죠. 지금 여기에 표가 잘안날 정도로 연한 민트색하고 하늘색 면이 들어갔어요. 아, 면이 아니고 울이 들어갔습니다. 이게 약간 멜란지 느낌인데 이렇게 한 가닥으로만 봐서는 그 느낌이 예, 구분이 안 돼요. 근데 어쨌든 약간 멜란지 계열이고 이 정도로 흐린 예, 하늘색입니다.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아주 연한 민트색 있죠. 예, 그 컬러예요.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지금 방에서 이거를 찍고 있는데 방에서 보면 더 티가 안 나고요. 밖에서 보면 조금 더 티가 나거든요. 그래서 요 하늘색하고 민트색 들어간 게이 흑베이지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1219번인데요.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여기에 들어갔던 그 땡땡이 있잖아요. 베이지 계열의 땡땡이. 아이보리하고 이제 베이지하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들어간 땡땡이가 있었는데 이제 이 실이 없습니다. 없어서 반짝이 땡땡이, 골드 반짝이 땡땡이를 넣었어요. 이것도 많이 쓰는 실인데 요렇게 그냥 흰색에 골드가 감겨 있고 이렇게 땡땡이가 작게 흰색이랑 골드랑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. 근데 아주 큰 이게 덩어리가 아니라서 피부에 그렇게 큰 자극은 없습니다. 그리고 세탁을 하면 기모가 살기 때문에 좀 더, 이제 이런 것들은 감춰지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지 않는 이상,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니트는 또 안에 얇은 티라도 있고, 있잖아요. 그래서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이런 거 따갑거나 피부에 긁히지 않을까, 걱정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알갱이가 큰 골드가 아니에요. 근데 메탈 자체에 민감하시면, 어쨌든 메탈이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되고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화사한 분위기가 아무래도 나죠. 반짝이가 들어갔으니까. 그래서 전체적으로 컬러를 좀 밝게, 밝은 흑베이지 계열로, 바꿨습니다. 그리고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하늘색하고 민트색이 들어갔어요. 제가 볼땐 조금 더 이제 화사한 분위기로 예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20번인데요. 이 색이 너무너무 예쁩니다. 이게 되게 오묘한 색이에요. 그냥 딱 자주색이 아니고, 약간 로즈잎 같은 자주색 계열에 제가 갈색을 섞었거든요. 그랬더니 분위기가 되게 오묘합니다. 이거 햇볕에서 보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모카색 솔잎사 들어갔고요. 이거는 8mm 실이에요. 그래서 얘가 너무 좀 굵은 반짝이잖아요. 그래서 너무 튀지 말라고 이번에는 요 솜털을 두 가닥을 섞었습니다. 이거는 되게 부드럽고
뜨는 동안은 어떤 실이고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차이지, 뭐 털가루? 예, 그런 거다 있어요. 그러니까 밝은 색이면 안 보이고, 또 이제 그 가루 형태가 좀 작으면 또안 보이고, 먼지처럼 보이고, 그러니까 울 종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요런 게 아무래도 일반 모헤어, 그 키드 모헤어보다는 털 빠짐 같은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저는 요거 들어간 실을, 예, 이런 종류 들어간 실을 되게 좋아합니다. 부드럽고 더 포근하고, 그리고 옷을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뜰수 있어요. 예, 굵기에 비해서 바늘을 좀 굵게 쓸수 있기 때문에, 예, 좀더 아무래도 모헤어가 들어가면 좀더 따뜻하기도 더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쓰고 싶어도 털 자체에 민감하신 분들은, 예, 안 쓰시는 게 좋고요. 그래서 여기에는 요 자주색 계열 요 하고 갈색이 너무 잘 어울려서, 예, 다른 색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반짝이도 원래 좀 곤색 계열 있잖아요, 블루 계열. 예, 그거를 넣어도 예뻤는데 이거를 넣는 순간 그냥 확 달라지면서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는 실버 블랙 요 반짝이를 넣었습니다. 그래서 아까 그거를 제가 두 가닥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반짝이가, 예, 요란하지 않습니다. 그냥 조금 더 보이는 정도? 그리고 실버 블랙 반짝이라서, 예, 부담 없으실 거예요. 그냥 이 다른 컬러에 좀 스며드는, 예, 정도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8mm니까 뭐 언바의 가디건 같은 거 뜨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. 그리고 라인쥬님 후드 원피스, 예, 그거 기다리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은데, 예, 그거는 제가 작업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, 예,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다른 거 뜨고 계신 거 많이 있으시죠? 그거 먼저 뜨고 계세요. 감사합니다.